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걸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평상시처럼 세겜 근처에서 방목하고 있는 형제들과 가족들이 평안한가? 이 참 되게 그 요 짧은 구절 속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형제들 사이에서는 불화가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제들과 가족 가축들 사이에 샬롬이 있는지를 요셉에게 확인하라고 보냈을 때 이제 엔샬롬이죠, 엔샬롬. 샬롬이 없는 거, 엔샬롬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든 야곱이든 형제들 사이에 엔샬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눈치가 빨랐다면 상황을 봐서 아 이게 형들이 지금 폭발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웬만하면 안 가든지 어떻게 좀 그 샬롬이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냥 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제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형제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꿈박사가 온다. 그러면서 죽여버리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죽여서 빈구덩이에 버리고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계획이었는데 역설적으로 형제들의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꿈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과 역설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샬롬이 없어. 샬롬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두고 보자 이놈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꿈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루벤과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루벤은 죽이지 말고 그냥 버리자. 유다는 뭐예요?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루벤은 뭐예요? 야, 그냥 무덤에 두고, 구덩이에 두고 뭐 죽이려고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형제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살려주려고 했든지, 아니면 유다는 우리 눈앞에 없어지면 그 꿈이 실현되지 않지 않을 것이냐, 실현되지 않을 것이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의도는 죽여서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완화된 의도는 뭐예요? 형제니까 죽일 순 없지 않냐.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만약에 형제들이 얘가 애굽으로 팔려가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살려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그 아이러니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아이러니. 자, 넘어가시죠. 여기 이제 뭐 여기 뭐 요셉의 형제들을 누가 팔았냐 문제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바로의 고위 관리죠. 고위 관리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예? 공사판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일만 죽어라 하다가 꿈은 안 이루어지고 예?
죽어서 시체로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얘도 고의 관리란 말이에요. 고의 관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저기 지내게 되는데요. 좀 넘어가시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예. 이 요셉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예. 요셉도 다른 그 족장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은 이제 집사람이랑 이런 신학적 토론도 합니다. 요셉의 형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히브리어적으로. 우리말 성경은 이제 형통하다. 예.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 형통인데 실제로는 그 요셉 이야기에서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는 그런 형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9장 1절 3절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이 좋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창세기 요셉 이야기로 보면 뭐예요?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는 다음 보면 모함을 당해. 그다음 두 번째 용례는 39장 23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오랫동안 잊혀져.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가 봤더니 그 말 자체는 강해지다, 강력해지다, 성공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형통하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고 승진으로 해석해야 된다. 승진. 왜? 승진하고 어떻게 돼요? 모함당하고. 얘는 이거 어떻게 돼?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지. 아, 가는 데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승진하면 모함당하고 승진하면 잊혀지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아, 뭐 집사람이랑 이런 대화가 좀 많아야 그죠? 주석도 좀 쓰고 그럴 텐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신학적인 대화가 뭐 한 이게 지금 한 5년 전 일인가 7년 전 일인가 그래요. 좀 저도 좀 집사람이랑 신학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좀 쉽게 주석을 좀 썼으면 하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형통이 그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그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데까지 승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뭐라고 했느냐? 내 마누라를 제외한, 그죠? 그가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은 네가 다뤄라.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는 집 바깥의 일. 처음에 요셉이 집 바깥의 일을 관장을 하다가 눈에 좋게 들어서 이제 집 안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깥에서 일할 때는 몸이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스캔들에 빠질 수는 없었잖아요. 스캔들에 빠질 수는 없었는데 집 안에, 그러니까 집 밖과 집 안의 일을 다 통솔한다는 건 뭐예요? 권한이 많아졌고 집안 일까지 하면 좀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형통하면 다 좋아야 되는데 승진하자마자 생긴 일이 뭐예요? 모함이란 말이에요. 모함.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일을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 승진하면 다 복, 아닌 건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승진했는데 모함 받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면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형통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번역을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문맥 신경 안 쓰고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하고 잘 됐더라.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그렇죠? 모함 받고 잊혀지고. 그건 잘 된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자, 넘어가시죠.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보디발이 정말 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그죠?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이 그래서 죽였겠지. 이게 그 집이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관저, 사저. 관저지, 관저. 일종의 관저에서 그 이 여기 나오는 그 감옥이 그 요새 형태로 된 그런 건축물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로 장소를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보디발의 행동이 일종의 진노의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요셉에 대한 호의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 근데 얘를 사람들이 잘 봐주고, 그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잘 봐주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직책이 높은 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통했더니 잊혀져. 이게 좀 슬픈 일이지만.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 보디발의 요셉에 대한 어떤 태도나 그의 호의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거는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하니까 뭐 아무리 좋아봤자, 그죠? 아무리 좋아봤자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런 감옥 생활을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죠? 여기 노예로 팔려왔다가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감옥이라는 말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계 감옥의 개념과 창세기에서 나온 감옥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디발의 청지기였다가 간수장의 청지기였다가 바로의 청지기로 신분이 상승되는 하나의 이제 단계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옥과 바로의 집,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 노예로 종의 종으로 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보디발의 집, 감옥의 집, 바로의 집으로 옮겨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같이 이제 거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바로의 전직 고위 관리들의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술 맡은 고위 관리 꿈이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꿈을 꿨죠. 포도나무 꿈을 꿨는데 뭐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꿈을 꾸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의 사건을 무죄로 재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며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로 있을 때처럼 전하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풀려나면 나를 좀 석방시켜줘라. 얘기 좀 잘해줘.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나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나도 어떻게 되나 물어보죠. 떡 맡은 관원이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부정적인
네 사건은 유죄 판결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죄 판결, 한 사람은 유죄 판결.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일시적으로, 그죠? 일시적으로 감옥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무죄 방면, 한 사람은 유죄 방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예, 떡 맡은 고위 관리는 바로 교수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죽지 않고 감옥으로 바로 갔다는 자체가 이 보디발의 어떤 그 요셉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무죄 방면은 생명, 유죄 방면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잊어버리죠. 그래도 뭐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꿈을 주시고 해석해 하는 분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요셉의 말을 통해서 나와요. 그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꿈에 관련해서 이제 요셉의 말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요셉이 신적 계시를 통역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꿈을 주시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의 꿈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 관원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바로 이제 요셉의 꿈에도 바로 적용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거기서 이제 갖게 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문제가 이제 바로의 꿈과 이제 요셉의 해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꿈을 실현해 준 꿈이 실현된 지 이제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꿈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목 축업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곡식당 꿈을 꾸죠? 자, 바로의 그 고위관직들은 무슨 꿈을 꿔요? 한 사람은 포도나무 꿈을, 한 사람은 곡식 꿈을 꾸죠? 근데 이 바로는 무슨 꿈을 꿔요? 목 축업하는 꿈을 꿔요. 이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신기하죠? 이런 것도, 이런 거 정도는 봐줘야, 아, 그래도 좀 창세기 주석 하나 쓰겠구나. 뭐, 그죠? 이것도 뭐 더 살펴보진 않았는데, 특징이 재밌어요. 이게 왜 교차가 됐는가. 이게 역전되는 게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또 특징이. 그리고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제가 고든 에남 교수님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이 고든 에남 교수님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게 뭐냐면 알고 싶은 얘기는 잘 안 해줘. 네. 저는 이 정도는 얘기해 주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차비가 마련이 안 돼서 못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지난번에 그 저기 해외 토픽에도 한번 났잖아요. 그 누구야, 저기 저 연예인 출신 미국 대통령 누구였죠? 아, 그렇죠. 로널드 레이건이 주로 하는 일이 그 점성술사한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일이 많았대잖아요.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유명한 점집이란 점집에는 그 정치 후보생들이 많이 온대잖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의도에 있는 어떤 분이라든지 뭐 그 수원에 있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만 되면 다 머리를 들이밀려고 그냥 난리법석이래요. 안수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모 목사님은 두 사람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붓고, 아, 그런 일도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왕하고 꿈하고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가끔 보면 그 뭐 저기 저 열왕기인가 그런 데서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이 꾸는 꿈은 특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꿈을 계시로 이해했다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개똥쌍놈 같이 생긴 놈이 나타나 가지고 아 이게 뭐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 바로가 콧방귀나 꼈겠어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갑자기 좀 생김새도 좀 이상한 놈이 나타나 가지고 한 뭐 그사 바로는 그랬겠죠. 야, 그 요셉은 그랬겠죠. 신이라고 그랬겠죠. 그렇죠? 엘로힘 그러면 뭐 바로가 알아들었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래서 꿈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을 꿈 해몽인들을 양성을 하고 가까이 두고 이거를 했는데 약간 좀 다니엘서 얘기지만 자 그 느부갓네살 보면 뭐라고 그래요? 꿈은 꿨는데 내용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해몽해 달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그 이 얘기는 이제 그 누구야 저기 저 어떤 유명한 분이 쓰신 그 다니엘서 거기도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성취적인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 아 오늘 그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네라고 왕이 말하는 순간 자기 성취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위에서 왕에 대해서 기분 나쁜 뜻을 갖고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왕이 요새 계속 악몽을 꾼다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신이 왕을 죽이라는 신호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에게 있는 그런 악몽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얘기도 안 하고 꿈 내용도 얘기 안 하고 야 네가 해몽해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내용도 얘기 안 해고선 어떻게 해몽을 시켜달랍니까? 야 내가 내용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해가지고 해몽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꿈은 이것이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오 따봉이야 그렇게 했던 이유도 이 꿈이 갖고 있는 자기 성취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꿈이 왕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 맨 마지막 단락이요 9페이지 요셉의 꿈 해석은 바로의 꿈들에 나타난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암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풍요롭게 된다는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로라는 말과 파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말장난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아 이게 왜 암소 얘기를 했나 왜 풍요를 얘기를 했나 했을 때 이 바로라고 하는 그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자 구약 시대나 혹은 옛날에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 아니면 왕.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바로라고 하는 말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농경 시대가 항상 풍요롭지만 않고 항상 기근만 있지 않고 순환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뭐 여러분들 애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이집트잖아요. 상이집트. 아, 상이집트는 아니고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이집트. 여기는 비가 오는데 이 밑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풍작이 되는 거고 비가 안 와서
나일강이 범람이 안 되면 기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요셉이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을 얘기했을 때 바로가 의심 없이 그 꿈을 받아들였던 이유도 그런 고대 근동적인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부터 36절의 말이 참 낯뜨거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전학계 없어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이집트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전학계 없어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이집트 땅을 총괄하게 하시고 등등등등등등 이게 누구예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천이죠, 자천. 자천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 문맥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죠? 첫째는 이 사람의 퀄리피케이션이 그거예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록 규모는 적지만 보디바레 집과 감옥에서 뭘 했어요? 경제. 그죠? 집을 돌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의 이 해몽에서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천이죠. 첫째는 자천. 두 번째는 해몽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장구치고 북치고 끈가리치고 나팔 불고 그러는 거죠. 예. 참 나도 좀 이런 일이 좀 있어야 그죠? 국무총리라도 한번 할 텐데. 예. 참 그래서 하여튼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셨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곧 당산동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아주 훌륭한 소식을 들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들은 사람은 김요한 목사님을 만나서 에?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삽시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고 그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김요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에? 돈을 모아다가 땅을 사고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간다고 얘기하면 좀 약간 좀 그렇죠. 양심에 찔리네요. 아, 자, 김요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자,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요셉의 궁극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에게 권력 집중, 부에 집중.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면제.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을 노예화. 그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지네들이 찾아와서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얘기 못하겠어요. 그죠?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가족들을
가족들을 살려주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노예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은 노예화를 시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 11페이지 보시죠. 11페이지. 자, 요셉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요셉이 하늘로부터 절대절명의 고급 정보를 받아서 바로와 그 정보를 공유한 후에 그의 정책, 실제 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이기는 게 뭐예요? 아, 또 잊어먹었다. 고지론. 예.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저 높은 고지를 올라가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고관대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어때요? 예? 사회면 정치면에 나오는 그 훌륭하더라도 그렇고 유명한 기독교인들 그죠? 어떻습니까? 그 시작은 창대하나 마지막은 항상 그죠? 예. 검찰청 앞에 출두 뭐 감옥 들어가고 막 그죠? 이런 문제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 잘 읽고 그 뜻을 파악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이렇게 뭐야 종합 선물 세트로 쫙 가르쳐 주면 성경 공부가 좋지.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알쏭달쏭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아 이게 내가 그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끼고 발을 한 발 들이밀리긴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뭐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뭐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 싫고 그죠?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꿈을 기억했겠어요 지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 그러니까 사실은 넘버 2.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은 형제들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 창세기 끝부분을 읽어보면. 하여튼 어쨌거나 고생해가지고 2인자가 됐어. 그죠? 2인자가 됐고 2인자가 되는데 또 확실한 역할한 게 뭐예요? 풍년과 기근이죠? 풍년 때 사재기 해가지고 기근 때 이제 한 몫을 보는데 이게 웬걸? 형제들이 나를 공경에 빠졌던 형제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먹는 걸 뭘 달라고 그래요? 곡식을 달라고 그러죠? 곡식. 야, 이제 문제가 풀리네. 그죠? 곡식을 달라고 그러면서 절을 해요, 절을. 꿈의 시련. Dream comes true. 그죠? 자, 좀 넘어가죠. 자, 그 13페이지 보시면 37장에 보면 이제 꿈의 내용이 나오고요.
42장 43장에 보면 꿈에 실현이 나옵니다. 실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보세요. 이 첫 번째 꿈의 특징, 곡식단의 특징은 그 인칭 대명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단과 당신들의 단. 근데 이 해와 달별의 경우에는 소유가 누구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해와 달별이라는 게 물론 이제 11개의 별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지칭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그 요셉의 그 통치자의 꿈은 설명이 안 돼요. 또 어쨌거나 42장 43장에 보면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머리 숙여 절하니 이게 뭐예요? 복종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팔 이 나팔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이 나팔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나팔이라는 말은 이제 떨어지다 그런 말인데 머리가 땅에 떨어지도록 절하는 것을 나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첫 번째 꿈 혹은 심지어 두 번째 꿈이 형제들이 그 기근 때문에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적으로 성취가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50장에 가면 다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여기서 일시적으로 성취가 되고 50장에 가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보세요. 해와 달 그러면 뭐 아이씨 참 좋다. 해와 달을 만약에 엄마 아빠로 아빠 엄마잖아. 아빠 엄마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살아 있는데 엄마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막내 낳고 죽잖아요, 라헬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뭐예요? 후처 중에 혹은 뭐 다른 부인, 다른 첩이 본 부인으로 승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꿈을 아빠 엄마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절하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와 달별의 꿈은 그것도 또 이렇게 부모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세계 열방,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애굽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기근을 뭐라고 불러요? 온 세상이 기근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또 어디까지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서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애굽과 그 인근 땅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디 살았어요? 가난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쌀을 구하러 쌀 아 내가 왜 이래 쌀이라니 밀이지 밀 밀하고 보리를 구하러 제가 자꾸 이렇게 실성한 소리를 해도 잘 알아들으세요. 갑자기 또 친구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야 쌀 구하러 갔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제 명성에 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내용을 좀 안 고쳐가지고 약간 제가 말하는 거하고 내용하고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 가장 최근에 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형제들이 먹고 살려고 그 보리와 밀을 구하러 요셉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되게 허술한 것 같은데 잘 보면 치밀해. 그렇죠? 잊고 살았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잊고 살았어. 지금 요셉이 좀 지나서 앞에 가서 그렇게 앞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과거의 고통과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어먹었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뭐 첫 번째 놈은 뭐 곧 뭐 잊어버림, 두 번째 날은 풍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우연찮게 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갑자기 떠오른 거야. 형제들이 절하는 순간 떠올랐어.
내 단은 서고 형제들의 단이 나를 애워싸서 절을 하더이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얘도 문제지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부터 요셉이 뭘 해요? 형제들을 갈구잖아요.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형제들을 형제들을 그 괴롭히잖아요. 그죠? 복수죠, 복수. 이것도 이제 요셉을 옹호하는 사람은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다구리가 되냐. 응?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괴롭힐 뿐이지. 에? 어떻게 그거를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 뭐 요셉 앞에서 뭐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막 자기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계속 뭐 여기다가 뭐 돈도 집어넣고 뭐 은잔도 집어넣고 그래갖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야단치고 막 괴롭히고 그래갖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참 진정한 용서고 사랑, 형제 사랑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그런 생각하시죠. 아,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참 골치 아프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 요셉 이야기를 읽었던 내용들은 다 하나의 해석이고 하나의 입장이었지 그걸 완벽한 해석과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갈궜어. 그럼 어떻게? 나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100배로 갚아줘야지. 그죠? 만약에 요셉처럼 행하자. 만약에 누가 설교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설교가 그거야. 요셉처럼 행하자. 근데 본문이 이거야. 형제들을 갈구는 거야. 막 괴롭히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제 말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갈구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지만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성경 여러분들 그 설교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 다 아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믿는 거지.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점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리고 형제들을 갈고대는 거. 끝까지 지독하게 갈고대는 거. 과연 이게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것을 읽고 오늘의 큐티가 그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안 한다 칩시다. 만약에 큐티 이거 부분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고 분명히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중 8구는 만약에 뭐 매일 성경이든 무슨 뭐 어디야 저기 두란노에서 나온 큐티 보면 아마 이거를 되게 화려하고 멋있게 아마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큐티 하면서 아 그렇구나. 죄의 싹스는 완전히 제거하는 거구나.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큐티가 나오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어 맞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 설마 내일 성경이 설마 두란노의 큐티 책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어? 그렇게 살아야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큐티 책 해설집을 쓰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엇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중간 단계에 좀 넘어가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지나치게 경외를 해서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너무 함부로 읽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복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뭡니까? 결국 가족들을 살려주기는 하는데 결국 종으로 삼잖아요. 얘도 문제가 뭐예요? 형들이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긴 했지만
요셉이 너희들 살려면 노예하라고 얘기를 했냐? 지네들이 머리 숙이고 노예한 거고 노예가 되겠다는 거고, 아, 50장에 봐도 형제들이 지네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종이 되겠다고 한 거지, 언제 요셉이 야 너희들 내 종 안 되면 내가 안맥에 살릴 거야 라고 그런 적은 없었냐 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으네. 그래서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마지막 설명해 드리고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꿈의 실현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 지금 그 구덩이 문제에서 결국 50장의 형제들이 종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 원칙이 뭐냐? 이거를 제가 다시 요새 발견했는데, 뭐냐면 생존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형들의 선택이 뭐였어요? 원래 원칙은 뭐였어요? 죽음이냐? 생존이자였잖아요. 처음에. 그죠? 첫 의견은 뭐였어요? 야곱이래. 요셉을 죽여서 꿈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자. 였는데, 형들이, 야,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죠? 그랬더니, 살려줬더니 결국 어떻게 가요? 노예화가 되잖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으려고, 살으려고, 어떻게 해요? 50장에서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생존을 하려면 결국 노예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인지 타발적인지, 아유, 오래간만에 씁니다. 타발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요셉 이야기가 꿈의 실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꿈의 실현. 이 얘기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은 하겠지만 마지막 히트를 못 치고 끝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야, 이거 4시간 동안 설교하기도 쉽지 않네. 설교가 아니라 4시간 좀 강의하기도 쉽지 않네. 제가 좀 비몽사몽해야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꿈의 실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꿈의 실현으로. 근데 지금 문제가, 이 꿈의 실현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첫 번째 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게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요셉이 실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결정했고 하나님이 실천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 누구예요, 저기 이삭과 리브가 경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판하잖아요. 아, 이삭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리브가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데, 태중이 결정했다는데 왜 그거 뭐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문제를 발생시켜. 어? 이삭도 마찬가지야.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억지로 그래갖고 결국은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요셉도 마찬가지야. 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어? 형제를, 아이, 참, 좋은 말을 쓰기가 어렵네. 형제를 이렇게 뺑뺑이, 아, 이거 뜻이 이상하네. 그죠? 네. 형제들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말이야. 어?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해몽을 해줬으면 그냥 좋게 가지. 이걸 갖다가 또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욕먹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따라가자. 어? 이게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이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약간 좀 찜찜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좀 찜찜해. 가끔마다 거짓말도 하고 등등등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만 강조해가지고 야 히브리서 11장에 다 옳다는데 네가 뭔데? 그죠?
이거는 이제 구약학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럴 땐 철저히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것만 쫓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요셉의 신앙은 좋았는데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약간 고 관련된 부분을 지금 제가 사실은 다섯 페이지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건 오늘 좀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질문도 좀 받고 그러고 와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한번 제가 이렇게 책으로 찾아뵙든지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신앙과 행동으로 양분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행동도 불완전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들을 때는 무조건 좋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학자들 견해를 보면 생각은 좋았는데 행동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생각도 약간 아리까리했는데 결국은 행동도 아리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5, 6페이지로 요약한 걸 갖다가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살짝 끝나가는 마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학자들이 요셉 이야기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전체를 요셉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루벤이 됐든 유다가 됐든 뭐 요셉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전체를 꿰뚫는 어떤 원칙은 뭐냐고 했을 때, 생존이냐 노예화냐, 삶이냐 죽음이냐의 그런 어떤 선택의 측면에서 좀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무리수를. 무슨 말이냐, 죽음을 피하는 것이 생존일 수 있지만 죽음을 피하는 것이 노예화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야죠. 만약에 루벤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버리고 갔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돌아왔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유다처럼, 야,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냐, 그냥 노예로 팔아가지고 먼 데로 보내면 지가 알아서 되겠지, 살 놈은 살고 죽은 놈은 죽겠지 라고 했다는 것도 어때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애굽 사람들이나 혹은 마지막에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그 선택도 강압적인 강압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형제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최선의 선택은 했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요셉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생존이냐 노예냐고 하는 그 선택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이. 아, 좀 저도 그래요. 아, 큐티 책을 봐도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 네, 제가 심지어는 큐티 책 해설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일종의 회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적이 많아. 근데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어떤 특정한 부분을 연구하면 그래도 아리까리를 피할 수 있는데,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필진들을 완전히 뭐 한 큐에 매도하는 거가 되는데, 하여튼 그분들도 나름대로 큐티 책을 쓰시는데 헷갈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나 통독이나 성경 이렇게 일독하고 뭐 쓰고 그러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일독하고 큐티하면 결국은 딴 데로, 여러분들을 딴 데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실현의 경우에, 이거는 뭐 제가 해결은 아니지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이 어느 선에까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와닿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좀 수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복불복으로 어떤 놈은 계속 복받고 어떤 놈은 계속 저주도 받을지, 참 그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험신앙을 왜 얘기를 했어요?
하이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사람의 특성상 뭐예요? 뭔가 좀 세미한 음성이라도 좀 들리고 내가 좀 잘못하면 뒤통수라도 좀 쳐주고 잘하면 좀 복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점점점 체험신앙으로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체험신앙이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놈은 공부하고 어떤 놈은 돈 내고 와서 4시간 동안 골치 아파 죽겠는데 계속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죠? 더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을 버려두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참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실로 나한테 뭐 응답해주고 뭐 응? 와서 막 떠들고 막 눈으로 보여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토라의 종교처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 참고 인내하며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너무 확인받고 싶고 그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도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요셉 이야기에 그거잖아요.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실현하려고 할 때 문제인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생기는 게 그거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작할 때 큐티이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영험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강북에 가서 가게를 해야 되는지 강남에 가서 가게를 해야 되는지 옷 장사를 해야 되는지 무슨 뭐 음식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묻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최선을 찾아야 되고 또 성경에 어떤 기록이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합당한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현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비록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바른 신자의 삶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하도록 우리들에게 요셉 이야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신 분들 뭐 응답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렇게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아 당신 내일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 얘기할 텐데 그런 말씀 못 드리고 항상 이렇게 피상적인 얘기만 드려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요셉 이야기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좀 더 요셉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혹시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취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해석자들의 글들을 많이 읽어서 그렇죠. 근데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다 읽다 보면 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성경에 비춰보면 헛소리네. 이것도 잘못됐네. 이건 좀 괜찮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판단 기준이라는 것도 또 다른 책들에서 또 엄청나게 또 만학자들의 또 이론이 있고 또 그 얘기를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대략 한 뭐 한 20, 30권 정도 창세기에 관련된 책들이 있다 보면 대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많이 알아야겠죠. 근데 아까도 시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러티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내러티브도 몰라요. 얘기가 요셉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통치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느라고도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걸 1년 내 가르치고 10년 내 가르치고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됐죠?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20년 내 가르쳐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해석까지 얘기를 하면 정신이 빠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설교를 10년을 했는데 10년 내에 자세히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 스토리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못한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러티브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도 미친듯이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본인이 생각한 게 있으면 잘잘못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학술적인 그런 강연에서 항상 마지막에 힘 빠져가지고 참 제가 또 면목이 없긴 한데 구체적인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분은 어떠세요? 옆에 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하이비언 선교회에서 어린이 성전 대상으로 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나 출연의 그 성경 내용 주제가 요셉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요셉을 거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모델이죠. 그렇죠. 삶의 모델.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끝까지 기다렸고 뭐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 이루심을 확신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남는 찜찜함이 있어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되셨어요? 어느 정도는. 오. 결국 강연의 끝이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직접 펼쳐서 자세히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가 또 내러티브로서의 요셉 이야기 그리고 꿈과 꿈의 해석, 꿈의 적용 그리고 죽음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노예화냐의 그런 중차대한 그 결정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각자 맡은 지역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듣고 깨달은 것을 또 실천하고 삶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더운 날씨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샘교 플러스 또 아카데미 또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해를 지나갈수록 또 달을 지나갈수록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은혜 넘치고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귀한 모임들로 또 귀한 출판사로 키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